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의상 좋네요. 우리 센터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우리 먼저 기본적인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자, 네, 인사. 네, 인사. 하나, 둘, 셋. 자, 다음 포즈. 우리 하이원이니까 하이 인사해볼까요? 인사. 안녕, 하이.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모아분들에게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트.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아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니,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야!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휴닝클 씨 딱 1위 했다고 했을 때 딱 첫 느낌이 어땠어요? 저 어땠어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하다가 네.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야? 진짜네 하면서 저 이렇게 봤거든요. 아, 네네. 네, 정말로 놀랐습니다. 진짜. 혹시 범규 씨는 어떠셨나요?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도 수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수빈 씨 혹시 수상한다면 또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우선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수상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본상의 주인공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데뷔동 씨 전 세계 K-POP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앨범은 초동 30만 장을 돌파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함은 물론 해외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죠. 네, 글로벌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에서 본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듣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모아분들 덕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모아분들 항상 사랑하고 저희 꼭 빨리 만나요. 네, 그리고 방시혁 PD님을 비롯해서 항상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빅키지 스태프분들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사실 모아분들을 안 뵌 지가 정말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모아분들 너무나도 보고 싶고요.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모아분들께 저희들의 멋진 퍼포먼스와 노래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모두 건강 챙기시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쓰리!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김동완 씨 다음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Yeah.